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자치단체는 해명하는데요. 원천 차단을 위한 자정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비위 의혹으로 산하기관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회의가 열린 날. 충북 테크노파크 간부 A씨는 식품업체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인 3만 원을 웃도는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업체가 충북 테크노파크 지원금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충청북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업체 관계자와 오랜 친분이 있고 기업 선정 등 관련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전달한 괴산군 공무원까지 최근 충북지역 공직사회에서 크고 작은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자치단체는 내부 제보가 없는 한 업무의 비위는 먼저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체 감찰은 근무 중 일탈이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내부 시스템을 토대로 한 비위 적발이 대부분인데다 익명투서는 주로 상급기관으로 전해지는 탓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겁니다. 실제로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무 관련 업체가 건넨 현금 100만 원을 받거나 점검,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송년 행사 식대를 할인받은 지역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감찰로 적발돼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그런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되고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해 평균 2천여 명으로 하루 5명꼴. 충청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 시군 등 전 직원을 집중 감찰하고 공직기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